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소름 돋아가지고. 아, 자꾸 귀가 간지럽고. 저도 갑자기 막 머리가 간지럽네요, 진짜. 이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런 습관들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썩이 사랑 좀 해볼까요? 아, 저 썩이 없어요. 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재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또 바다소년 누나랑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샤워를 너무 자주 하고 너무 깔끔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정말 놀라고 정말 신기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솔직히 뭐 저희도 적응돼가지고 하루에 보통 두번 정도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쵸.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머리는 하루에 한번 감고요. 네, 샤워는 뭐, 한두 번 하죠. 기본적으로 두번 정도는 씻잖아요. 근데 북한에선 전 솔직히 한 달에 한 번씩 씻었거든요. 혹시 바다소녀님은 얼마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 일주일에 한 번. 네. 저보다는 되게 선비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샤워를 막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샤워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가마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또 찬물 반, 찬물 50%, 뜨거운 물50% 해가지고 몸을 씻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씻었는데 겨울엔, 여름엔 저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안 씻고 계곡에서 수영하고 막 놀잖아요. 그쵸. 근데 겨울에는 밖에서 수영할 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씻을 데도 없으니까 집에서 씻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큰 마음 먹고 나무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 장작을 떼가지고 물을 뜨겁게 만들어서 샤워를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밥할 만한 때가 이렇게 벗기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시원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씻고도 사람이 신기한 게다 살게 되먹었더라고요. 대신 막 이제 썩개가 끼거나 이가 끼거나 하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잘못 씻으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목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샤워실 샤워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맞아요. 그 비닐주머니 매달아서 이게 되게 북한에서 엄청 획기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북한은 이제 겉바람도 워낙 심하고 물을 더 피우는데 땔감도 많이 들고 이래서 겨울에 목욕하는 게 하나의 일이거든요. 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런 다라에다가 물 담아놓고 이제 이렇게 씻겨주면 되는데 크면 부엌도 좁고 이제 화장실이 되게 좁잖아요. 맞아요. 하수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차는데 거기서 어떻게 목욕을 해요? 되게 맞습니다. 불편해요. 목욕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장마당에 쓸어 놨는데 진짜 인기가 완전 많았어요. 그래서 빨랫줄에다가 이렇게 끝을 묶어놓고 소량에다 뜨거운 물 담아서 김 올라가게 해놓고 이제 그 주머니를 덮어놓으면 안에 수증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빵빵해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워낙 추우니까 진짜 춥잖아요. 맞아요. 함경북도는 정말 진짜 장난 아니게 아, 장난 추운데 아니죠. 물을 덮여놓고 이게 담아놔도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 끝나기 전에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서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덜 천천히 식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했었죠. 근데 저희 집에도 빨래주머니가 있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근데 저희 집 가까이에 자전거 타고 한 3, 40분 거리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북한식으로 말할게요. 장군님의 운덕에 의해서 지어진 목욕탕이어서 사랑의 원수네요. 아, 네, 맞아요. 그 운덕원이었어요. 뭐, 장군님 운덕에 뭐 이제 뭐 어떠한다, 아, 감사하다, 나 이런 오그라들려고 하네. 아우. 느낌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온천수예요. 물을 덮이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 물이어서, 이제 씻고 나면 얼굴이 반질반질해져요. 아, 물이 진짜 정말요? 좋아서. 그래서 거기 이제 온천 휴양소도 있거든요. 이제 불임인 여성분들이 치료받는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거기 가면 이제 되게 싸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싸게 몇십 원에 목욕을 할수 있어요. 대중탕에는 남녀 그냥 갈라서 그냥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되고, 가족탕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랑 이제 엄마랑 이렇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는 못 가봤지만, 엄마랑 저는 이제 그 가족탕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묵은 빨래 싹다 갖고 가가지고, 빨래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목욕탕 욕조에서 막 놀고,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막, 물놀이 하고 씻고 물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이제 빨래도 다 하고 그러고 왔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했어요. 아 근데 또 이제 한국에 오는 도중에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 샤워라는 문화를 접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씻고 한 달에 한 번씩 씻었는데 이거 샤워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좀 충격했어요. 이렇게 자주 씻어도 되나? 몸에 있는 기름이 나가지 않아?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저기 되게 습관이 안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매일 맞아요. 씻는 게. 근데 또 거기서는 매일 땀 흘려서 더우니까 씻게 되긴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매일 샤워하는 게좀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좀 불편했어요. 맞아요.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북한에서 머리 감는 거 막 저 3, 4일에 한 번씩 머리 감았거든요. 그것도 진짜 자주 감는 거죠. 그리고 가루비누에 머리 감았어요. 이렇게 머리 빨래 하듯이. 근데 신기한 게 머리도 안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 이렇게 머리 기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음식이 기름지다 보니까 이게 몸에서 이제 땀이 나거나 할 때 분비물이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도 하루만 안 감아도 전 떡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매일 감아야만 해요, 지금은.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불편했죠, 이제. 매일 감는 게. 정말 이게 샤워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난가복의 차이가 참 큰 것 같은데. 물론 북한에서 뭐 평양에서 사시던 분들은 뭐 저희 같은 삶을 안 살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탈북민들 중에는 그런 상위층들보다 평범하게 살려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뭐 겨울 같은 때 뭐 매일 샤워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 그건 진짜. 오히려 매일 샤워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샤워를 하고 싶어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장작. 일단 뜨거운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귀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진짜 귀하죠. 맞아요. 많은 물을 뜨겁게 만들려면 되게 많은 양의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정말 샤워도 정말 마음 먹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안 씻고 막 자고 막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전혀 몸이 간지러운 것도 모르고 이게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단 말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막 뛰어놀고 해도 전혀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하루만 안 씻어도 미치겠는 거예요. 뭐 냄새 느낌, 나고. 뭔 느낌인지 알죠? 머리가 막 떡지고 북한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당연하니까 별로 더러운 것도 모르겠고 냄새도 못 느끼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하루만 못 씻어도 막 미치겠고 막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죠. 정말 이게 그런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것 같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할머니가 막 뜨거운 물을 막 한 달에 막 한 번씩 큰맘 먹고 되게 많은 양의 물을 대패요. 온 가마를 다 그렇죠, 그렇죠. 물로 채우잖아요. 물로 채워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야 이 녀석아 빨리 샤워를 해 하면 저는 목욕이라 하거든요 북한에서. 빨리 목욕해 하면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아 이거 왜 하냐고 하는데 이렇게 팔 같은 데 이렇게 벗기잖아요. 정말 때가 지금 좀 말하기 좀 민망한데 쌀알 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쌀알 말한 게 이게 때밀이를 밀면 팔에서 막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산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얼굴만 씻고 고양이 세수라고 하죠. 얼굴만 씻고 몸 같은 건 샤워를 안 하니까 이렇게 벗기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 진짜 개운하죠, 엄청. 아 정말 그날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엄청 개운하고 한 달에서 뭐 한 달 반 정도 멋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좀 많이 멋있으네요. 거기 목욕탕 없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상상하니까 막 저의 옛날이기도 한데 너무 남의 얘기잖아요. 네, 저희 쪽은 좀더 시골에서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욕탕이 없어도 뭐 전기가 들어오면 물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정말 샤워 한번 하는 게 정말 전투였어요. 하면 그냥 이 목 같은 데 이렇게 하면 때를 벗기면 쌀알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시원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아 참 민망하네. 아우 더워. 본인은 뭐 아닌 것처럼. 아 저도 그랬죠.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매일 씻고 하루에 저도 지금 보통 두 번 샤워하거든요. 이렇게 두 번 샤워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한 달에 한 번 씻어도 정말 깔끔하게 씻는 건데 여기서는 두 번을 샤워하지? 근데 사람이 또 환경에 적응하고 또 대한민국은 엄청 깔끔한 나라고 정말 밖에 나가도 먼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가 많이 없는데도 또 샤워를 안 하면 몸이 적응해가지고 안 씻고 자면 찝찝하고 잠도 안 오고 괜히 신경 쓰이고 머리도 막 떡지는 거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보니까 너무 깜깜하죠. 이제 가서 만약에 한 달 동안 샤워 못해요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희 또 이게 숨겨왔던 저희 또 쌀알들을 또 한번 벗겨내고 웃긴 얘기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정말 샤워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더 뜨거운 물을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샤워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북한 사람들은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샤워하거나 머리 감는다 하면 진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만 하면. 그렇죠. 미쳤다고 네. 하죠. 뭐 이제 뭐 시간이 넘쳐나냐 물이 넘쳐나냐 하실 텐데 이게 할지를 없거나 이러죠. 샤워를 한 달 동안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그 썩에 이 같은 거 알죠. 그게 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잡는 방법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딱 누르면 이게 딱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 그 사람 피를 빨아먹은 그런 이 같은 것들이 탁탁 터지면 피가 그냥 주변에 탁탁 튀는 거죠. 손톱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묻는 거예요. 딱 누르면 되게 찰지거든요. 탁탁 터지는데 정말 깨알 터지는 것처럼 터지거든요. 딱! 네, 딱딱 터지면 피가 그냥 탁탁 터지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싫대요. 잡는 방법이 뭐냐면 잡아가지고 이 바닥에서 눌러 죽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딱 잡아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손톱 사이로 딱 누르면 딱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배가 터져야 네. 죽어요. 웬만해서 안 죽거든요. 네. 잘 진짜 딱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피가 탁 터지면 아 얘 죽었구나 하고 또 새로운 놈 또 사냥하러 가는 거죠. 그 찬빛질을 진짜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찬빛이라는 건 되게 좁은 빛이잖아요. 그런 걸로 빗으면 정말 두두둑 두두둑 떨어지죠. 아니, 북한에서 정말 샤워를 저 막 머리 간지러운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도 갑자기 간지러워지는데요. 아 정말 북한에서는 뭐 샤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시골에서는 뭐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뭐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위생상 진짜 석이 네. 없는 집들은 애가 드물었어요. 없거나 네, 진짜 드물었어요. 네 엄마가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는 집들이고 정말 그리고 드물었죠.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들. 맞아요. 네 맨날 농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도 고되고 한데 애들 언제 씻겨지고 내 몸 언제 씻고 맞습니다. 언제 불 떼고 해요. 그게 힘든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빨리 아, 그런 정말.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뭐 저희 친구들이나 그런 어린 친구들이 뭐 하루빨리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소름 돋아가지고 아 자꾸 귀가 간지럽고 저도 갑자기 막 머리가 간지럽네요. 진짜 이게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런 습관들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썩이 사랑 좀 해볼까? 아 저 썩이 없어요. 저 없어요. 아이고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고요. 갑자기 썩이 자랑하셨네요. 네. 네 오늘은 썩이와 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